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로버. 이곳에 27살의 다나 세터필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로버에서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1995년 초, 다나는 남편인 마이크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홀로 딸 애슐리와 아들 브랜든을 돌보게 되는데요. 비록 이 부부는 별거를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1995년 7월 31일, 이날도 전 남편인 마이크는 가족에서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 다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다나가 저녁 약속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받질 않습니다.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그 순간 집에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마이크의 동료였는데 그는 다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면서 다급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마이크는 곧장 다나의 미용실로 달려갔고 그곳을 둘러싼 수많은 경찰들을 목격하게 되죠. 다나는 이날 아침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녁 6시 20분 미용실에 방문한 방문 판매원인 다니엘 해리스로부터 세정제 한 병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가볍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다니엘은 다나에게 물어요. 오늘은 몇 시쯤 퇴근할 예정이에요? 아, 이때 다나는 아, 저한 명만 더 머리 손질해주고 한 저녁 8시쯤 퇴근할 예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후 인사를 하고 그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정말 다나의 말처럼 저녁 6시 20분 패티 테일러라는 여성이 미용실에 방문했고 그녀의 머리 손질은 8시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패티는 다나에게 나 때문에 너무 늦게 퇴근하는 것 같다면서 가게 정리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다나는 괜찮다면서 그녀를 돌려보냈어요. 패티는 자신이 떠난 시각이 8시 10분에서 15분 사이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8시 30분 방문 판매를 마친 다니엘은 다나의 미용실 인근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미용실 안에서 쿵 하는 굉음이 들렸습니다. 곧이어 한 남성이 창문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을 목격했고요. 그의 말에 따르면 남성은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한 20, 30대 정도의 젊은 남성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다나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확실하고 급히 이웃집으로 가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건 8시 45분. 현장을 확인한 경찰은 누군가가 강제로 침입하는 적을 발견해요. 이 미용실 문이 부분적으로 금이가 있었고 창문의 블라인드는 망가져 있었거든요. 다나를 찾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은 화장실 안에서 목이 졸린 채 사망한 그녀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화장실 보일러에 연결된 호스에 목이 졸린 채 허공에 매달려 있었고 머리카락과 얼굴에는 피가 흥건했어요. 또 얼굴과 온몸에 타박상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요. 하의는 벗겨져 있어서 성폭행이 있었음을 짐작했습니다. 다나의 시신을 확인한 법의학자들은 그녀가 목이 졸려 살해당했으며 둔개에 의해 여러 차례 머리가 가격당했음을 전했는데요. 경찰들은 이 목격자가 더 있는지 탐문 수사를 했죠. 다행히 범인을 목격한 사람은 다니엘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미용실 주변에서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남성을 본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범인은 몽타주를 그렸고 18세에서 25세 사이의 금발 혹은 밝은 갈색 머리를 한 남성으로 추정이 되었어요. 제리 밀스라는 한 남성은 미용실 주변에 주차된 포드 브롱코 차량을 목격했다는데요. 자신이 회사 근처에 처음 보는 차가 세워져 있어서 확인하려고 다가갔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제리의 증언에 따라 경찰들은 포드 브롱코 차량의 소유주들을 조사했습니다. 그중 메리빅이라는 남성이 이 차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이 되었고요. 다나의 미용실 고객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메리의 알리바이가 확인됨에 따라서 용의 선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경찰들이 다음으로 의심한 사람은 다나의 남편 마이크였습니다. 경찰들은 최근 두 사람 사이가 소원해져서 별것까지 하고 있던 상황인 점을 주목했는데요. 그들은 마이크가 이혼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나를 살해했다고 추정했죠. 또한 다나의 시신 옆에 있던 보일러에서 이 마이크의 지문이 확인되면서 이 심증이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는 자신은 다나와 헤어질 당시에 큰 다툼도 없었고 합의 하에 헤어졌다면서 전면 부인했어요. 덧붙여서 보일러에서 발견된 지문은 미용실 창업 당시에 자신이 직접 보일러를 설치해줬기 때문에 그때 남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정적으로 마이크는 다나와 살해당할 당시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범인이 아니었어요. 경찰은 그래도 마이크가 의심이 돼서 청부살인을 했을 가능성도 조사를 해봤지만 사건 현장에서 청부살인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이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통과한 후에 풀려나게 돼요. 다나의 주변인들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경찰은 이번에는 그녀의 미용실 고객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수개월 동안 이어진 고객들의 인터뷰에도 2년이라는 시간만 흘러갈 뿐 별다른 특이점은 찾지 못했죠. 그러던 중 경찰들은 교도소로부터 뜻밖의 정보를 받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러셀 퀸이라는 남성이 자기가 다나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러셀은 다나의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동료 수감자들에게 내가 죽인 여자라고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경찰들은 그의 주장을 좀 믿기가 어려웠어요. 다나와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인물이기도 하고, 범죄자들 중에서는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범죄를 부풀리거나 자신의 범행인 척 연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웠던 거죠. 경찰들은 범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다니엘에게 협조를 구했어요. 러셀의 사진이 포함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안에 범인이 있는지를 물어봤죠. 놀랍게도 다니엘이 지목한 남성은 러셀이었습니다. 경찰들은 러셀을 유력 용의선상에 올린 후 그의 DNA를 조사해봤는데, 러셀의 DNA가 다나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결국 러셀이 허세 부린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나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다나의 딸 애슐리는 어머니가 살해당했던 10년 전, 8살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애슐리는 다나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목격담을 수집하는데요. 이때 애슐리는 데이비드라는 남성과 우연히 한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가 애슐리에게 반해서 그녀에게 다가갔고 이야기를 하던 중 그녀가 다나 세터필드 딸이라고 소개를 하자 데이비드는 큰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면 사실 그가 다나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애슐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의 내막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가 지목한 범인은 조나단 빅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다나 사건이 있던 1995년, 데이비드와 조나단은 17살의 고등학생이었어요. 조나단은 종종 데이비드에게 다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대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잖아요. 이 당시 조나단이 이 그녀에게 한눈에 반해서 짝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건이 있던 7월 31일도 조나단은 다나의 미용실에서 머리 자를 겸 가서 자연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하겠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나단은 다나가 자신을 받아줄 거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는 그녀와 성관계까지 하는 상상을 하기도 했대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조나단의 이야기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죠. 다나가 자신들보다 10살이나 많은 성인 여성이었기에 조나단을 남자로 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나단은 다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데이비드한테 기분이 상해요. 왜냐면 그가 자신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들이 헤어질 즈음인 저녁 7시, 조나단은 이를 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네가 나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나 오늘 꼭 성공하고 올게. 데이비드는 그날 조나단이 입고 있었던 옷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였죠. 또한 그는 조나단이 포드 브론코 차를 운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앞서 이야기했던 포드 브론코의 주인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메리 빅이었죠. 알고 보니까 조나단 빅의 아버지였습니다. 사건 당시는 조나단이 아버지의 차를 타고 운전을 했던 거예요. 이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들은 이 허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요. 사건 이후 데이비드가 조나단을 만난 건 3일 뒤 조나단이 데이비드를 찾아왔던 건데요. 그는 갑자기 데이비드를 향해서 막 주먹을 휘두르더니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행적에 대해서 네 뭐라도 진술하면은 너 죽여버릴 거야. 입 조심해. 데이비드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떨떨할 뿐이었죠.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난 시점, 이 조나단이 한 말의 의미를 알게 된 겁니다. 데이비드는 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뉴스 보고, 설마 조나단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몽타주를 보니까, 내 친구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조나단이 사건 당일 밤에 범인의 옷과 차량이 데이비드와 같았던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조나단이 다나 사건의 진범임을 확신했지만,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죠. 사건을 알게 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데이비드는 용기를 내서 익명으로 조나단에 대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러나 경찰들은 그의 이야기가 익명의 제보였기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무시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자 데이비드는 2년째가 되던 해 다시 한번 익명의 신고 전화를 걸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들은 그의 제보를 대충 흘려보내요. 결국 또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죠. 두 차례나 용기 내어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자 이 사건을 가슴속에 묻어둔 채 살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이제 정말 경찰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원을 밝힌 그의 진술 덕분에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조나단의 DNA를 채취하여 검사를 보낸 동시에 그의 전 연인들을 인터뷰했어요. 그중 한 여성으로부터 다나와 관련된 중요한 증언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다나가 살해당할 당시 조나단의 여자친구였다고 합니다. 그가 한눈을 판 거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다나처럼 죽여버릴 거라고 수차례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조나단과 싸운 적이 있는데 말다툼 끝에 그가 자신의 목에 끈을 묶고 화장실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끈과 화장실, 다나 사건과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또 여기서 DNA 검사 결과 조나단의 DNA가 다나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드디어 다나 사건의 진범이 10년 만에 잡히는 순간이었죠. 2006년 11월, 조나단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먼저 사건 당일 다나의 마지막 손님이었던 패티. 그녀의 머리 손질이 끝난 시각이 저녁 8시 15분쯤이었고, 다나가 가족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미용실에 찾아간 건 맞지만, 다나가 저녁 약속이 있다면서 미용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했죠. 또, 다나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이 언제 생긴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조나단은 자신의 말로는 그래요. 자신과 다나가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때 생긴 정액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나의 몸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머리카락이 발견된 점을 지적하면서 제3자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재판부는 조나단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증언으로 봤을 때 다나와 조나단이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이 되었거든요. 또한 다나가 미용실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발견된 머리카락이 손님일 거라는 확률이 더 높다고 봤고요. 다나의 몸에 붙어있던 머리카락보다 몸 안에서 발견된 정액이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조나단의 유죄를 판단하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당시 조나단의 나이가 17살로 미성년자였기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어서 종신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의 수사 과정에서 2002년에 실종된 헤라 셀러스 사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드러나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헤나가 실종된 당시 마지막 목격자이자 약혼자가 바로 조나단이었던 겁니다. 어찌 좀 수상하죠. 사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그에게 쉬웠을 테니까요. 현재까지도 헤나 사건은 진실이 밝혀지지 못했고 아직까지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선선한 가을이 찾아온 2019년 9월 21일, 일본 치바현 나리타시의 초등학교 1학년생 오구라 미사키 양은 종일 들뜬 모습입니다. 바로 꿈에 그리던 캠핑을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날 캠핑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27명, 꽤 많죠? 이들은 육아동호회에서 친해진 가족으로 미사키 양의 가족을 포함해 전부 7가정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캠핑날. 아쉽게도 아빠는 일이 있어서 늦은 저녁 캠핑장으로 오기로 합니다. 미사키의 어머니 토모코 씨가 먼저 7살 미사키와 그의 언니까지 자매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차 안에서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간식을 먹으면서 설렘을 만끽하는데요. 낮 12시 15분. 이들을 태운 자동차가 도시무라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장은 숲속 한가운데에 있었고 가운데 개울이 흘러서 물놀이와 낚시 그리고 하이킹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인기 장소였습니다. 미사키 가족은 미리 도착해 있던 다른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서둘러 짐을 풀었습니다. 그후다 같이 튀김소바를 만들어 먹으면서 점심을 먹고 또 캠핑장 옆 숲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한 3시간 정도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후 3시 20분.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순서대로 간식을 먹는 게임을 했고, 게임에서 먼저 이긴 아이들은 캠핑장에서 약 120m 떨어진 개울가 다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약 10분 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사키 역시 간식을 다 먹고 엄마에게 물었죠. 나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가도 돼? 그래. 엄마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신나게 개울가 다리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떠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엄마. 이때의 시각은 오후 3시 50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인 오후 4시. 어른들은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다리 밑 개울가로 향하는데 웬일인지 그 사이에서 미사키의 모습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토모코 씨는 매우 당황하며 아이들에게 미사키의 행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들 보지 못했다는 말뿐이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미사키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놀란 어른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맸지만 아이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불과 10분 사이에 미사키는 감쪽같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오후 5시,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날은 저물고 있었고, 가을인데다가 숲속이라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였어요. 토모코 씨는 미사키가 제발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미친 듯이 헤맸죠. 당연히 함께 온 다른 가족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색에 참여했고요. 하지만 끝내 밤 10시가 되어서도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새벽 1시부터는 미사키의 아버지와 또 지인들까지 총동원되어서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에 대한 단서는 신발 한 짝이나 실오라기 하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로도 경찰, 소방관, 자원봉사자까지 약 1,700명의 대형 인력이 동원되어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수색 범위만 동서로 15km, 남북으로는 8km에 달했고요. 실종 3일 차인 9월 23일, 미사키 양의 실종은 전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엔 경찰의 헬기와 적외선 감지 드론이 투입됩니다.
사실 드론이 조금 더 일찍 투입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좀 행정상의 각종 절차 때문에 무려 3일이나 소요되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사고의 경우 구조 골든타임이 72시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넘기고서야 드론을 사용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뒤늦게 장비를 동원한 수색이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어요. 이 실종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은 어떻게 아이가 10분이란 이 짧은 시간에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면은 분명 미사키가 개울가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개울에 휩쓸려서 떠내려간 것은 아닐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현장 개울의 수심이 너무 낮고, 그리고 물살도 거의 없었어요. 따라서 만약 미사키가 물에 빠졌을지라도 하류까지 흘러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낮았죠. 그래도 혹시 몰라 구조견, 다이빙팀까지 정말 할수 있는 모든 수색 방법을 동원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라진 지점에서 왼쪽 숲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과거 별장으로 쓰이던 폐건물이었어요. 마당에는 폐차가 10대가량이나 방치되어 있었고 으슥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또그 주변에는 방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럼 정말 이곳에 캠핑을 온 어린아이를 노리는 유괴범이나 수상한 인물이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경찰은 이 별장도 꼼꼼하게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색 16일 차였던 10월 6일. 야마나시현 경찰은 성과 없이 대규모 수색을 종료한다고 발표합니다. 실종 가족의 외로운 사투는 이때부터 진짜 시작되었는데, 미사키 가족은 딸을 찾기 위해 무려 43만 장이나 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야마나시현부터 치바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배포했고요. 또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관심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토모코 씨는 전국에 얼굴이 드러나고 개인정보가 낱낱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마음가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필사적인 가족에게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종이 벌어지고 1년 뒤인 2020년 10월 15일, 노가미 유키오라는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자신의 블로그에 토모코 씨의 얼굴 사진을 올린 후에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죽인 여자, 행방불명을 꾸며내고 모금을 받기 위한 사건이라는 끔찍한 설명을 붙인 겁니다. 사실 그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2019년부터 토모코 씨를 공개적으로 비방해봤는데요. 유아살인은 여자가 많이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여자가 아이를 죽이고 실종으로 꾸며낸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한 것은 비단 이 남성 한 명뿐만이 아니었어요. 10분 만에 캠핑장에서 아이가 사라진 이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 일본 네티즌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을 범인으로 취급하거나 심지어는 죽은 아이에게 성적인 표현까지 하는 이 선을 제대로 넘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이 살인마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 라는 황당한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실종자 가족들에게 할 행동인가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토모코 씨는 아이를 찾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에 제발 악플을 멈춰달라는 호소를 했을 정도입니다. 애 찾는 것도 시급한데 오히려 또 다른 고통까지 한 번에 겪게 된 거죠. 어떻게든 딸을 찾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와 얼굴을 전국에 공개한 건이 절박한 엄마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를 악용해서 가족들에게 더큰 상처를 준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부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고통과 눈물로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2022년 4월 26일, 바로 작년입니다.
야마나시현 숲속을 지나던 등산객이 사람의 머리뼈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하는데, 이곳은 실종이 일어난 캠핑장과는 약 600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어요. 확인 결과 성인이 아닌 사망 후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난 유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28일, 그 근처에서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운동화가, 다음 날에는 왼쪽 운동화가 각각 발견됩니다. 이는 실종 당시 미사키가 신고 있던 신발과 일치했고요. 이어서 5월 4일에는 역시 그 근처에서 또 다른 뼈와 검은색 목티가 발견되었는데, 그 티셔츠는 미사키가 입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발견된 유골을 감식해본 결과 지난 3년간 실종 상태였던 미사키 양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때까지 아이의 사망을 부정하던 가족들은 결국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연의 일치였는지 이날은 미사키의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사키의 흔적이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한 번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의아해하는데요. 특히나 유골이 여러 장소에서 흩어져 발견된 것과 뼈의 일부만 남아있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고요. 그래서 제기된 가능성이 바로 야생동물, 즉 곰의 습격입니다. 캠핑장이 위치한 지역은 예전부터 곰이 자주 목격되었고, 과거에도 마을 사람들이 곰의 공격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또한 미사키의 수색 작업을 참여한 자원봉사자 남성 역시 수색 도중 곰과 마주치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이 사고로 봉사자는 손목과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한때 이 가설은 신빙성이 높게 여겨졌죠. 그러나 유류품을 감정한 결과 습격의 흔적, 즉 찢어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살해를 당한 건가요? 아니요. 타살 가능성 또한 낮다고 여겨졌습니다. 만일 범인이라면 미사키를 이곳 산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겼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대규모 수색이 뻔히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면 산속의 시신을 묻어두고 갈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3년 만에 미사키의 흔적이 발견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아이의 유골과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는 사실 과거 수색대가 유심 있게 보지 않았던 곳이라는 고백이었죠. 그곳은 캠핑장에서 겨우 6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캠프장에서 출발했을 경우 경사가 40도나 되는 가파른 비탈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야만 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수색팀은 어린아이가 당연히 혼자서는 이곳을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강 지나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문선 확인 또한 그곳은 아이가 혼자서는 오를 수 없다며 동조하는데,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수많은 실종 수색에 참여한 또 다른 산악인은 아이는 성인의 상식과 다르게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게다가 이곳 산 정상 부근에서 200mm의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미사키의 발 사이즈와 같았습니다. 아이가 실종 당시 125cm의 작은 체구이긴 했으나, 오히려 몸이 가벼워서 나뭇가지나 나뭇뿌리 등을 잡고 암벽을 오르는 게 가능했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어린아이들일수록 담벼락도 잘 타고 높은 곳도 겁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쉽게 관찰해 볼수 있는데요. 결국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미사키는 사건 당시 홀로 친구들을 찾다가 숲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헤매게 되었고, 그러다가 본능적으로 위쪽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추측으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엄마와 친구들을 한눈에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 당황하고 무섭고 불안하니까 그저 발길이 닿는 곳으로 향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 수색팀은 어린아이가 설마 이 높은 곳까지 갔겠어? 라는 안일한 선입견으로 구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나 흐르고, 유골, 옷가지 등이 자연스럽게 골짜기를 따라서 굴러내려왔고, 이제야 발견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본 언론 매체, 전문가들이 내놓은 추측과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에 정확한 사망 원인은 지금도 다각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사키의 실종 이후 가족의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니인 토모코 씨는 시리에 빠져 본업을 거의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딸이 실종되었다는 자책감에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데, 최근 공개된 기사 사진을 보면 토모코 씨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정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실종. 가족 구성원은 저마다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생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록 유골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미사키 양. 이제라도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 또한 이 아픔을 부디 잘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